는 그런 마음으로. 해남의 백포만 일대엔 당시 유언도서가 개간한 더 넓은 간척지가 남아있다. 심한 기근이 든 1713년 기아에 허덕이는 농부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해 간척지를 만들어 정착하게 만든 곳이다. 유언도서에게 민생을 돌보는 것은 선비된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고 그래서 실천했다. 노비에 대한 생각도 남달랐다. 양반들이 노비를 재물로만 취급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걱정했다. 유언도서는 자식들에게 노비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 존중하도록 가르쳤다. 사회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할까요? 그 한 개인적인 삶에 한정되지 않는 그 인간으로서 많은 사람들과 삶을 그 나누고 또 그런 과정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에 충실하고자 하는 성실함과 진지함 같은 것 이런 것이 그 현대를 사는 지식인으로서 많은 귀감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유언도서가 찾은 선비의 길이었다. 그리고 그가 이룬 성취는 후대로 이어져 김홍도의 풍속화로 완성됐고 성호 이익과 정약용의 실학으로 이어졌다. 그의 자화상은 47의 생을 마친 치열했던 삶의 기록이었다. 400년간 노구당을 지켜온 이 은행나무는 윤두서의 지난했던 삶을 고스란히 지켜보았을 겁니다. 유복한 집안의 장손으로 살며 당쟁의 회오리를 피해 유유자적하며 한가로이 살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림 앞에 앉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담아낸 이 자화상은 꿋꿋이 선비의 길, 지식인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겠다는 윤두서의 처연한 결의가 담긴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그림을 들여다보느라면 그림 속의 윤두서가 우리에게 말을 건네오는 것 같습니다. 현실이 버거워도 외면하지 마라. 괴롭고 힘들어도 주저앉지 마라. 내가 딛고 선 현실을 정면으로 응시하라. 그래야 내가 갈 길이 보이고 나갈 길이 열린다.